오늘 옷이었는데 가끔 이런 게 있어. 저거를 어떻게 입지? 아니 저거를 어떻게 코디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포들에서 쇼핑몰 가시면 제가 좀 코디한 게 많아요. 그렇게 입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 매니저님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옷을 샀어. 이런 걸 샀는데 이게 어떻게 입나? 그냥 반팔티 입는 것보다 이런 시스루 색깔 좀 맞춰서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이름은 뭐죠? 펄시스루, 펄이라고 치시면 펄시스루인데 얘 인기 많아요. 그 시스루에다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시스루니까 여기도 좀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맞췄거든요. 생각보다 이 화면보다 더 예뻐요. 우리 언니들이 이걸 딱 입고 가방만 드셔도 이 구역의 인기 인연은 나야나. 아유 닉네임도 잘 줬어.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코디 안 하고 입지만 이런 펀칭이 됐어. 내가 어디 가는데 시스루 잠바야. 그러면 이걸 반팔 하얀색에 입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셨을 때는 펄 시스루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요런 옷을 색깔별로 저는 사시는 걸 좀 추천해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점퍼나 이런 뭔가가 비치는 거거나 가디건이거나 브이넥이거나 이런 거 입을 때도 응용하시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참 이쁘죠. 이렇게 돼 있어. 저는 이제 코디를 요런 색깔도 잘 맞아요. 요렇게 반팔이랑 입어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코디를 짠짠짠 요렇게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요렇게 청청으로 입어도 예쁘지? 너무 짠짠짠짠 요렇게 요거 재발견이야. 요거 일단 봐주세요. 골린이가 아침에 입고 다니기도 좋고 입었는데 입었는데 괜찮아? 그런 거 알죠? 이렇게 봤을 때랑 퀄리티는 좋아요. 이렇게 카라가 제껴져도 지저분하지 않고 반포드레스의 모든 옷은 뭐 어떤 마감? 뭐 마감 처리? 그 다음에 뒤집어졌을 때 아니면 입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태가 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입었는데 참 괜찮다. 백화점 브랜드에서 이거 누군가 가져가면 가격 잘 받을 수 있고 인기 상품 될 수 있어. 일단 옷 쫙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코디하는 방법 제가 다시 옷을 입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도 브랜드 스타일 같죠? 제가 이제 가끔 시장 제품을 보면서 야 이건 브랜드에 들어가도 브랜드다워 속껐어. 예전에는 저도 사업하기 전에는 이런 옷을 봤을 때 뭐 그 브랜드다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다 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도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예뻐요. 이거 오늘 소개하는 청조끼인데 이게 요렇게 요렇게 입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거죠. 나 이번 주에 제주도 가는데 어떻게 입지? 지금 매니저님이 지금 밑에도 또 조거 형식으로 접었어요. 단을 요렇게 반포드레스 다니다 보니까 바지를 접어. 그럼 반포드레스를 생각하면 매니저님 예쁘다. 자 색깔도 그렇고 요렇게 풀코디 하셔서 가방 하나 딱 어제 가방이나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시면 산뜻한 느낌. 그렇지. Let's go. 저도 이제 이걸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충 이게 수입산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중국에 있는 디자이너도 한국의 디자인을 아는 거야. 이거 본 거야. 이거 옛날에 우리 아시죠? 요거 브랜드에서 많잖아요. 그죠? 이거 잘 만들어. 이거 수입 브랜드인데 그냥 시야게 그러니까 마감 처리만 좀 실밥 같은 것만 잘 때도 택 달면 잘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저처럼 청바지 입지 말고 정장 슬랙스도 괜찮고 고상한 스타일이에요. 단아하게. 그리고 요런 거는 치마 있죠. 치마 화이트 치마도 괜찮고 청치마도 괜찮아요. 흐린색으로. 요게 싫다 그러면 살짝 접으셔도 돼요. 접으시면 제가 접어서 접는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접는다 생각하면 반팔을 입었어. 요렇게 돼요. 이렇게 요렇게 되니까 얼마나 예뻐. 자 요런 거는 이런 가디건 있잖아요. 이런 거 일자로 쭉 돼서 티도 아니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입지? 보통 언니들 이걸 사면 바지에다 그냥 입잖아요. 근데 이런 건요, 대부분 다 치마 위에 잘 입어요. 치마, 레이스 치마, 플레어 스커트, 아니면 일자 롱 치마. 치마에 입었을 때 그 빛을 발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네이비색인데, 이 치마 있거든요. 저희 반포드레스에서 치마를 구입하셨다 하면, 요런. 자, 요거 받고. 좋네요. 요런 걸로. 근데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어떻게 생겼을까? 뭐, 품질은 어떨까? 생각하시잖아요. 반포드레스의 모든 옷들은 일단 품질이 좋아야 돼. 오늘 쇼핑몰 편도. 어제 백화점 편보다, 백화점 편보다 좋다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언니들이 기존에 사셨던 옷들보다는 품질이 훨씬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쇼핑몰이 반포드레스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서비스 다른 거 아시죠? 언니들 불만족 사항 제가 다 받아들이고, 언니들이 막, 아, 이거 어쩌저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구매하실 때 무료 배송이니까 일단 주문하시고, 입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실 수 있어요. 반포드레스가 앞으로 다음 달부터 그 해외 쇼핑 되거든요. 네, 해외 쇼핑 되니까 해외에 계신 언니들은 편안하게 구입하셔도 돼요. 이렇게 입으면 참 예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선가 본 듯한 옛날에 이런 거 뭐 타임 낭방 막 그랬잖아요. 단추도 다르지만 그 분위기를 잘 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브랜드의 어떤 성향이 수입업자들까지도 이 스타일로 따라가는 거. 한국의 디자인으로.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아까 그 시스룩이랑 입으면 또 그 느낌 있겠죠. 색깔이 쨍해 보이죠. 우리랑 더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한번 얼굴 대볼까. 하나, 둘, 아이고, 셋. 와, 올 화이트. 네, 올 화이트죠. 자, 베타로 가. 그러면 무조건 화이트로. 자, 그 글램룩. 그 다음에 요런 자켓. 그 다음에 흰 바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입으면 너무 화이트잖아요. 그럴 때 요런 뿌띠 스카프로 포인트 하나 포인트. 주시면 돼요. 예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세트로. 그렇지. 요렇게. 얘는 너무 이쁜데? 하이 퀄리티 바지예요. 그래서 요거 전화 주문이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하이 퀄리티는. 여기로 전화 주시면, 혹시 그 문자를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요 바로 응대돼요. 밤늦게만 빼고 우리 직원들도 자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볼까요? 화이트로 또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화이트로. 와우, 이쁜데요, 그죠? 매력 있어요. 이거는 멋쟁이 엄마들한테는. 저는 그냥 입었어요. 색깔이 좀 비쳐서 그렇지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비치니까 너무 화면이 이쁜데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 하나 딱 메고, 그럼 꽃 밑에 가면 꽃인지 난지 사람이 꽃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내가 꽃인가? 꽃, 너 비켜. 이게 반포드레스 스타일 아닐까 싶어요.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인데 우리 아가씨들이 입는 저렴이, 쇼핑몰에 있는 거랑 차별이 뭐냐면 어깨가 시스룩이에요. 어깨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비즐링이 다 돼있어. 비즈로 다 돼있어요. 그래서 입으면 요런 거 있죠. 어깨 살짝 비치고 여기 보석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요거를 또 어떻게 입냐. 요 검정이에요. 요것도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예뻐요. 단추도. 야,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아나 봐. 단추 위에 리본이, 자개 단추 위에 금속 단추가 또 이렇게 돼 있어. 단추 하나도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 요런 것도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화이트로. 그 다음에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시거나 가방을 포인트로 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얀 걸 입지? 그럼 언제 입을 거예요? 지금 입어야죠. 한 달이라도 어릴 때 무조건 한번 입어봐야죠. 토요일 밤에 아싸. 참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 수팡클이 있는데. 근데 어쩜 이렇게 예뻐요. 빛이 나요. 제가. 참 심플한 컬러와 심플한데 청바지를 입고 어딘가 앉아있을 때 화장기에 없는 내 얼굴. 초라한 내 모습. 나의 중년. 하지만 얘가 나를 밑에서 바짝바짝 어디 불빛이나 태양빛에 가면요. 뭔가가 내가 잘 입은 듯한 이런 거 어때? 내 집에 있는 100% 잠바를 빛나게 해줄 니트티인데 참 무난하게 편안해요.
그죠? 이거 예전에 인기 많았었어요. 이게 참 뭔지 모르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 화면이 이렇게 예쁘죠? 그럼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닌데 별거인 느낌. 그럼. 그리고 이걸 딱 입는 순간 어떤 줄 알아요? 사진 찍을 때 벌써 거울에 자꾸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100% 잠바. 또 이제 머리가 이제. 이건 이제 100% 잠바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밑에 요 단. 요런 거. 요런 거. 꽃놀이 갈 때. 그래도 좀 예쁜. 예쁜 옷으로 화려하게 예, 입어봐. 스냅 단추네요. 단추가 이렇게 지퍼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올려볼까요? 이렇게 곱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 옷은 프리 사이즈시고요. 77 충분히 가능하실 이렇게.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가시면 뭐 등치 있는 언니들은 골프장 바람막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곱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밑에를 스트링이 있어요. 근데 스트링을 놓으면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신났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봄나들이 갈 때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색깔도 우리를 조금 받쳐주는 그 컬러예요. 옛날에 이런 브랜드 있었죠. 그게 뭐지? 오모루.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죠? 뭐 겐조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브랜드로 뭐가 있었어. 옛날에 꽃그림 들어가고 주황색 막 이랬는데 참 곱지 않아요? 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코디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난 좀 날씬해. 그러면 이거를 날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봄 점퍼로. 아 그래 어떻게 누가 그래 어울리셨어요. 와 김미수님 그래 오모로 하는 야 우리 때 그거 있었죠. 알겠다. 우리 때 그거 있었거든. 야 옷자랄. 야 누가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김미수님 이미형님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세대 맞아. 그거 생각이 안 나서 그 며칠 전부터 이거 볼 때 오모인데 그 브랜드가 뭐지 이랬는데 그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뒤집어짐까지 생각을 해서 한참 안에 이렇게 되게 보통 이렇게 되면 안쪽에 하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 와 이건 그냥 제가 그런 거야. 나도 하나 있고 친정엄마도 하나 있는. 얘도 지금 펀칭 니트예요. 펀칭 니트인데 사이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화이트 바지 입잖아요. 일단 코디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 올 화이트 코디 이렇게. 예쁘죠. 안에다가 뭐 반팔티 입어도 되고 아까처럼 글램룩 치수루를 입어도 되고 어떤 코디에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색깔 예쁘죠. 원단이 어떠냐. 그 멀리 계신 언니들 원단 어떻게 알고. 근데 제가 제 기준에 좋네. 원단 좋아.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아니라 난 친구로 따지면 너는 되게 자켓 비싸 보인다. 니트 자켓 같은데 나 좀 비싸게 줬어. 반퍼 드레스에서 해도 될 정도로 세련되고. 가끔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입어 그죠? 이건 블라우스도 아니고 자켓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 그럼 저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안에 글램룩을 입든지 그 탑을 입든지 뭔가 안을 가볍게 입은 다음에 밑에 바지를 베기 팬츠 밑에 좀 쏠리게 아니면 조거 팬츠 아니면 치마 이렇게 롱으로 플리츠 스커트라든지 그렇게 입으면 참 멋지고 브랜드 스타일. 얘도 지금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 퀄리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요 단점이 있어. 단점이 여기 후크 있죠. 우리 보통 밍크에 있는 후크가 밍크는 후크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만해. 그게 단점이야. 이거 뭐 뒤집어서 입어도 될 정도로 그 박음질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뒤집어서 입는 건 그렇고. 아니겠지? 아니지. 여기 라벨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잘 돼 있네. 입어볼게요. 아까 그 시스룩을 입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으면 얘도 그 느낌 있죠. 하이컬의 느낌이 있어요. 손을 대지 않아도 이 볼륨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혹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뭘 맨날 달리는 것처럼 가볍고 소재도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블라우스 소재가 점퍼로도 있고, 요거는 안쪽에 니트 치마 같은 거 있다고 하면 거기 위에 볼레로 가디건처럼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단가라 니트티? 그리고 품질면, 디자인면, 퍼프는 폴리면이에요. 여긴 니트 소재고. 이게 정장 바지랑 한벌 입었을 때, 혹은 어제 청바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막 이쁘다고 하는 이유는 입었을 때도 예쁘지만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소매 부분이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섰을 때 그 품격이라는 게 옷에서 나오잖아요. 옷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사고 좋은 명품관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살아온 세월을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이거 원래 이거 반포드레스 시그니처죠. 여름마다 할 수 있는 마바지, 마팬츠에 특화된 시원한 여름 흰바지에 딱이네요. 그렇지. 글램룩 요 시스루에 이렇게 같이 입으세요. 근데 이것만 입으면 지금 계절감에 추워요. 얜 무지 얇은 거야. 그래서 그렇지, 무지 얇은 거라서 이거는 하나만 입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요런 시스룩을 입고 이렇게 같이 입고 바지를 입으세요. 그럼 얘도 화이트룩인 거. 이거 한국 제품이네. 왜냐면 제가 한국 제품을 중국에서 너무 잘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제가 한국 제품을 카피한 중국 제품이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었거든요. 이런 거는 함부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큰일 나니까. 이게 맞아요. 잘 만들어졌죠. 배 부분도 가려지고 요 그 스타일이 좀 올라가서, 이런 거 뭐 엠파이어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슴 바트 그 비피선이 좀 올라가서 귀염귀염하고 뱃살도 좀 가려지는 A라인의 플리츠 뭐 그런 거 있죠. 배하고 등 쪽에 이렇게 볼륨감 있게 통통한 언니들이 하얀색 바지랑 입었을 때 예쁜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래여래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요 시원하고 예쁘고 깔끔하고 꾸미지 안 많이 안 꾸미셔도 돼요. 이렇게 입으시면. 자, 반포드레스에 옷은 너블너블한 것도 있고 뭐 여성여성한 것도 있고 여리여리한 것도 있고 그죠? 다양성이 많아요. 자,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입어 이런 거를. 그죠? 근데 이런 거 원래 좋아하시는 언니들 계시죠? 이런 것들 좀 이게 뭐냐면 좀 잠옷 같은 스타일 일명 그죠? 너플너플하고 여성여성하고 순면에다가 막 그런 거 이런 거 입잖아요. 그죠? 공주공주해요. 단추가 있는 그죠? 공주공주한 건데 이걸 어떻게 입냐. 그럼 이런 꽃치마라든지 플리 이런 꽃 색깔 있죠? 이런 거랑 같이 입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으시면 컬러를 맞추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10개가 자켓이 있다면 4개나 3개 정도는 이런 나가시면 이런 데님 소재의 남방을 입고 와요. 여행 가실 때. 이유는요 나이가 50, 60대 되다 보니까 조금 잘못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 그래서 영해 보이고 캐주얼해 보이고 활동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행 동안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야. 요게 그 옷인가 봐요. 코디도 예쁘게 잘했어요. 코디 방법은요 제가 쇼핑몰에 입었던 거 그대로 연출해서 나오고, 두 가지 종류인데 자 요렇게. 얘는 일단 사이즈가 보기보다 얘보다 얘가 훨씬 커요. 그래도 사이즈에 대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좀 부리면 요거, 내가 뭐 못 부리면 사실 요런 거예요. 이유는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면 내가 뭐 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옆에 사선이나 이런 원단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내가 좀 멋을 좀 부려 그러면 멋쟁이 언니들은 오히려 요런 걸 선호해요. 근데 제 말을 우리는 통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자,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걸 선택해서 점퍼처럼도 있고 자켓처럼도 있고 남방처럼도 연출하겠죠. 이렇게 입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스카프 하나 예쁘게 매시면요 또 돼요. 이렇게 그냥 안쪽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코디를 해요. 그 다음에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가끔 코디 하면서도 엉정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트위드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인데 트위드 자켓은 매주 하나씩은 꼭 들어오죠. 그죠? 하나씩 꼭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수입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아 그러네. 수입산이에요.
미디움 사이즈인데 한 사이즈인가요? 두 사이즈인가요?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아, 두 사이즈네. 그럼 5, 6, 7까지도 가능한 거네. 따지고 보면. 네. 참 매력적인 거.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한데 뭔가가 트위드 자켓은 어느 정도 두께감, 그다음에 무게감, 그래서 그런 값어치라 그러죠.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보시는 트위드 자켓은요, 156,750원입니다. 글리터사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글리터사의 느낌이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청바지랑 찰떡이네요. 그치? 찰떡이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근데 참 화면은 그 느낌이라는 게 딱 들어가진 않잖아요. 화면은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주름을 떠나서 그 느낌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짠. 화면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집에 그 트위드 자켓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없으신 언니들, 그리고 기존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하신 언니들은 라지 사이즈 사시면요 예쁘게 넉넉하게 하지만 핏감 있게 맞아요.